여러분 안녕하세요, 노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처음으로 출시된 자동차가 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바로 1975년에 생산된 현대의 폰인데요. 출시 첫 해에 1만 대 이상 판매됐을 만큼 어마어마한 인기를 누렸다고 해요. 저는 응답하라 1988이나 영화 택시 운전사를 통해서 본 적이 있는데 지금과는 사뭇 다른 자동차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서 되게 신기하면서도 새롭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드라마와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포니의 모습을 직접 볼 수 있는 건 물론이고 현대의 헤리티지를 느껴볼 수 있는 전시회가 열렸다고 해서 방문해 봤습니다. 바로 현대 모터 스튜디오 서울에서 진행되고 있는 포니의 시간 전시입니다. 6월 9일부터 10월 8일까지 진행되는 포니의 시간 전시는 현대자동차의 시작을 돌이켜보고 되짚어보기 위해서 기획됐다고 합니다. 그런 만큼 현대 모터 스튜디오 전층을 사용해서 포니가 겹겹이 쌓아올린 시간의 층위를 따라 내려오는 독특한 형태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지 지금 바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7080 시대 포니가 태어났던 그 시절을 다루고 있어서 그때의 잡지나 영상 그리고 대중매체들을 직접 관람해 볼 수가 있는데요. 실제로 중학시대처럼 저희 또래들은 낯설지만 또 신기해할 수 있는 잡지나 테이프들이 전시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추억의 토끼를 통해서 옛날 영화 포스터 스티커를 받아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 5층에서는 그 시절 패밀리카의 상징이었던 포니2 5도어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왜 5도어지? 궁금증도 가진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포니1에서 트렁크 공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다 보니까 포니2는 뒷유리까지 열리는 방식으로 변경되면서 5도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던 부분은 따로 있습니다. 막 만들어졌다고 해도 믿을 만큼 굉장히 컨디션이 좋다는 점과 함께 내부 디자인이 굉장히 세련되게 만들어져 있다는 점인데요. 당시 현대차가 사각형 디자인을 적용을 하면 미래지향적인 분위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 적용된 거라고 합니다. 계기판부터 버튼, 에어컨 송풍구까지 전부 사각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재밌는 포인트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4층에는 포니의 첫 탄생부터 전 세계로 수출을 시작할 당시의 상황까지 자세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기록물들이 전시돼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 첫 독자 모델인 포니의 생산 과정을 모형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자료들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나라는 첫 독자 모델을 결심한 지 1년 만인 1974년에 첫 프로토타입을 완성했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0월에 포니와 포니 쿠페를 이탈리아 토리노 모터쇼에 출품했다고 해요. 덕분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는 9번째, 아시아에서는 2번째로 자국 브랜드의 고유 모델 자동차를 생산하는 국가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포니를 비롯해서 포니 웨건, 포니 픽업 차량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보면서 딱 떠오르는 자동차 혹시 없으세요? 저는 트럭이 떠올랐거든요. 실제로 포니 픽업은 400kg까지 적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당시 배달 사업자나 농촌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됐다고 합니다. 포니는 우리나라에서 개발하고 만든 자동차였기 때문에 구조 변경이 쉬웠다고 하는데요. 어떤 점이 바뀌었을까 찾아봤더니 사이드미러가 조금 낯선 곳에 위치하고 있더라고요. 포니 1세대들은 사이드미러가 이렇게 요즘같이 운전석이나 조수석 옆이 아니라 팬더에 붙어있는 일본 스타일을 하고 있는 걸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 참, 그리고 또 한 가지 신기했던 게 있는데요. 포니는 이렇게 말 모양의 안테나가 장착이 돼 있더라고요. 이게 열쇠인데 평소에는 키링처럼 가지고 다니다가 라디오가 듣고 싶을 때 이렇게 꽂아서 안테나를 뽑으면 되는 형식이라고 하더라고요. 안테나를 뽑아서 사용하는 자동차도 너무 신기한데 말 모양 키까지 있다는 게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드디어 포니의 시간 메인 공간이라고 할 수 있는 3층에 도착을 했습니다.
현대가 처음으로 조르제토 주지아로에게 의뢰했던 포니의 초기 디자인, 포니 쿠페부터 현대자동차의 미래까지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포니 쿠페는 제작 과정에서 2차 석유파동의 여파로 프로젝트가 중단됐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 사라질 뻔했는데 이번 전시회를 통해서 짠 하고 나타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포니 쿠페를 만들기 위해서 조르제토 주지아로 디자이너가 직접 한국에 있는 현대차와 기아 남양연구소에서 디자이너들과 이야기를 나눴고요. 포니가 양산됐던 울산 공장을 돌아보면서 협업을 진행했다고 해요. 외부는 독특한 쇠기용 디자인, 내부 계기판은 수직으로 이어진 디자인을 하고 있어서 현대차에서 제발 양산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이렇게 바로 옆에 엠비전 74 모델의 내부 디자인이 비슷하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요. 그도 그럴 게 포니 쿠페 디자인을 계승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름에 붙어있는 74도 포니와 포니 쿠페가 만들어졌던 1974년을 기억하기 위해서 붙은 숫자라고 해요. 계획이 다 있구나. 이어서 74 모델 뒤에는 아이오닉5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는데요. 아니, 포니 전시회 왜 갑자기 아이오닉5?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아이오닉5도 포니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계승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렇게 차례대로 살펴보니까 현대가 과거를 발판 삼아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려 하는지 알 수 있어서 흥미로우면서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1층과 2층에서는 벽면 가득 채우고 있는 포니의 추억 속 사진들을 만나볼 수가 있는데요. 전시회까지 왔는데 그냥 빈손으로 돌아가기 너무너무 아쉽잖아요. 1층에는 포니와 관련된 굿즈샵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포니 그림이 프린팅되어 있는 티셔츠뿐만이 아니라 포니와 관련된 다양한 포스터들도 여러 가지가 마련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가격도 생각보다 부담스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점 참고하셔서 전시회 구경하시고 꼭 이 굿즈샵도 한번 들려서 구경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떠셨나요? 저는 다양한 체험도 해보고 또 포니의 여러 가지 모델도 감상을 해보면서 다음에 가족들이랑 다시 한번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포니가 젊은 세대보다 부모님 세대에 익숙한 모델인 만큼 그 시대를 떠올릴 수 있는 요소가 많은 포니 시간에 가족들과 함께 오면 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보여드린 포니의 시간은 10월 8일까지 무료로 진행됩니다. 자유 관람은 언제든지 방문하셔도 되지만 작품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가이드 관람의 경우 현대 모터 스튜디오 홈페이지에서 사전 예약을 해야 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저 노이와 This is 서울은 또 새롭고 재미있는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